안녕하세요. 솔잎농원입니다. 며칠 전에 굵은도 만들고 미생물도 연구하고 동물성 아미노산을 취급하는 공장을 다녀온 후 고추와 블루베리에게 줄 영양제와 액기 만드는 방법을 영상으로 보여드렸습니다. 못 보신 분들은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댓글과 종료 화면에 링크를 걸어놓겠습니다. 지난번 영상을 시작할 때 공장 사장님이 개인 거래는 절대 안 하신다고 딱 잘라서 말씀을 드렸는데도 공장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에게 대신 사서 보내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장 연락처는 절대 알려주지 말라고 오늘도 사장님한테 혼나고 왔습니다. 사장님은 비료공장과 사료공장으로만 납품을 하십니다. 제가 한 분 한 분 부탁대로 골분을 보내드리면 일도 못하고 시간도 많이 빼앗기고 골분을 제가 사오게 되면 1톤 단위로 사와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을 하다가 1톤을 차에 싣고 왔습니다. 소와 돼지의 뼈가루, 즉 골분은 택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동물성 아미노산은 냄새가 너무 심해서 택배나 화물로는 불가능하고요. 저희 농장으로 직접 오시면 구해서 드리겠습니다. 미생물은 되도록이면 기술센터에서 받으시면 되고요. 그래도 필요하신 분들은 구해드리겠습니다. 아니 저거 납품? 저거 골분이죠 골분. 차가 몇 톤짜리예요? 5톤 차. 예? 5톤 차. 아 5톤 차예요? 근데 5톤 차가 왜 이렇게 커? 아 이거 어디 사료공장 아니면 비료공장? 비료공장. 아 비료공장 가는 거예요? 예. 너무 길면 안 되는데. 무겁다.
그만 와. 기다려봐. 기다려봐. 추워. 좀 틀어야지. 아니, 더 바깥쪽으로 해야 되지 않아? 더 밀어야지, 안쪽으로, 안쪽으로, 저쪽, 바깥. 됐어? 어? 됐어. 인사나 해. 안녕하세요, 솔림 농원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그 고추하고 이제 블루베리에게 줄 영양제, 즉 액비를 만들었는데요. 그때 이 골분을 보신 분들이 저에게 골분을 팔어라 막, 아니, 그래서 이렇게 골분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골분이 이렇게 생겼고요. 이 골분은 소하고 돼지 뼈가루입니다. 뼈가루. 30kg씩 할까? 20kg씩 할까? 20kg? 어? 20kg 너무 자기 맘대로 해. 내가 아무리 얘기해봤자 말 듣지도 않는 걸 뭐. 20kg씩? 뭘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 할 수가 있어. 내 말도 듣지도 않으면서. 너무 작아. 20kg 해? 들어봐봐. 어때? 가벼워? 내가 2kg씩 하자. 어? 봉지 너무 큰 거 샀나 봐. 아우, 너무 커. 자루. 자루도 커. 박스에다 담아도 딱 좋을 것 같은데, 20kg라. 그렇지 않아? 응? 20kg라 박스에 담아도 딱 좋을 것 같은데. 그래, 박스에다 담자. 이렇게 포장을 해서 이제 박스 없나? 없나? 이런 박스에다가 딱 돼. 되지? 한 요만한 박스면 되겠다. 요런 박스에다가 이렇게 박스 포장해서 택배로 보내드리겠습니다.